조용하다. 진짜 조용하긴 해요. 와, 내가. 진짜 조용하다. 이게 딱 모양이 옆에 보니까 그 DJI FPV. 아, 예. 네. 예. 그 모양새네. 딱 뜨는 모양새가. 새로운 모드로 퀵샷 좀 해주세요. 얘를. 난 퀵샷을 잘 못해. 아, 난 퀵샷을 잘 안 해갖고. 아, 그러세요? 네. 퀵샷 할 때요. 이틀 전에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. 퀵샷을 새로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. 설명은 이제 줄여놓으시면은 그 피사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선택이 돼요. 자동차로 하면은 유형이 우리로 하자. 자고 거리는 최대 120까지 되고요. 스타트 누르면은 시간 되면 날아가요. 잘 사용을 안 해봐갖고. 근데 퀵샷이 제일 많이 쓰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? 드론이 거의 토클. 거의 수동으로 움직이니까 나는. 참 배터리 오래 간다. 진짜 그렇죠. 지금 50%야 아직도. 이번엔 로켓. 고도는 늘 최고로 해서 스타트하면은 또 올라가요.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죠? 네, 위로. 근데 머리 위로 올라가니까 조금 전진을 해요, 제가. 아. 내 머리 위로 가는 거라 조금씩 전진을 해요. 앞으로 오죠. 앞으로 왔잖아요. 딱 보면은 우리 머리 위로 왔어. 좀 전에는 여기 앞에 센서 때문에 못 온 것 같아요. 아, 건물 때문에. 그러네. 네. 그럼 밑으로 내려올 때도 감지를 할까? 하겠죠. 저 옥상에서 옥상에 저기 착륙하는 거 아니요? 보죠 뭐. 에이, 그러진 않겠죠. 갔던 대로 메모리 되겠죠. 위로 올라갈 때처럼 내려올 때도 비스막하게 가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잘 내려왔습니다. 아, 아니네. 좀 뒤로 가네. 그러네요. 좀 뒤로 가네. 똑같네. 이렇게 퀵샷 두 개 했고요. 아, 안압, 이게 생김새가 약간 안압피하고 비슷하게 생겼네. 안압피, 그래요. 새로 모드로 할 때 네. 재밌는 게 이렇게 일직선에 있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딱 했을 때는 멈춰버린다는 거지. 예를 들어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, 이렇게. 그래서 플러스 키를 눌렀어. 여기서. 잡았다. 아, 잡았다. 괜찮네. 이렇게 길게 나 있는 도로에서 찍을 때. 그러게요. 괜찮네. 도로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하는 건 세로 모드에서 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아, 이걸 직선 코스보다는 약간 도로에서 바깥쪽에 있을 때가 좋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돌아갈 때 그러니까 딱 끝에까지 닫고 있잖아 지금.